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경원입니다. 하모니카는 크게 크로마틱 하모니카, 다이아토닉 하모니카 이렇게 나뉘어요. 기본적으로는 반음이 없는 온음계 하모니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온음계로 이루어진 하모니카를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밴딩이라든지 오버블로우, 뭐 오버드로우 그런 주법들로 내고 있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주법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불었을 때 내기 힘들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온음만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온음계 하모니카라고 해서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라고 하고요. 주로 블루스를 연주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블루스 하프라고 애칭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호너에서 나온 거의 모든 모델이 있어요. 유아용, 입문용, 그리고 뭐 일반형, 그리고 전문가용, 특별한 용도. 그리고 여기 제가 컬렉션으로 지금 이게 몽땅 다 다른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에 대한 얘기가 유튜브에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르는데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쪽 걸 제가 먼저 설명할 텐데, 자 먼저 유아용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린이들이 불기는 한 홀에 한 소리를 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홀당 거리두기를 칸이 하고 있어서 소리를 내기 쉽고요. 마찬가지로 이 악기보다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된 멜로디스타라는 모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용 모델이라 할지라도 밴딩 비브라토는 다 가능합니다. 하모니카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악기가 싸다고 해서 밴딩이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모델들은 보시면 리드가 있는데 바람이 새는 것들은 리드를 조금 타이트하게 붙이시면 저가형 모델이라도 소리가 타이트하게 나면서 쉽게 밴딩을 할 수 있어요. 얘네는 조금 장난감처럼 안 생겼는데 저가 입문용인데요. 제가 20 정도의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불던 모델이에요. 실버스타 저렴해가지고 많이 사서 저도 불었었는데, 모든 모델은 밴딩은 잘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퍽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애착이 가는 모델인데 군대에서 제가 군번줄에 매달고 다니던 악기입니다. 군악대 있을 때 피콜로병이었거든요. 영화 보면은 군악대 앞으로 할 때 빠밤 빠바바밤밤 그거 제가 했었어요. 행진할 때. 근데 제가 상병쯤 된 다음에 그거 지루해가지고 저희 군악대는 이러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 다이아토닉 하모니카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리드의 갭핑이라 그러는데 잘 조절하면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물론 볼륨은 되게 작죠. 이 모델은 T와 G가 붙어 있어요. 두 키가 붙어 있는 모델인 거고요. 요거는 그냥 목걸이용으로 재미로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밴딩은 잘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모니카예요. 여기가 이제 MS 시리즈라 그래서 같은 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블루스 하모니카, 블루스 하프, 뭐 봉고라든지 고유명사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블루스 하프가 고유명사가 된 게 이제 이 모델 때문에 고유명사가 됐고요. 김광석 씨가 즐겨 쓰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빅 리버 하프, 프로 하프,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는 고가의 마이스터 클래스라는 모델까지 있는데, 리드는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콤에 있어요. 보시면 나무고요. 프로하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콤이고요. 얘는 알루미늄 콤이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요런 질량에 따른 볼륨이나 톤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무거운 질량일수록 단단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스터 클래스 모델은 굉장히 부드럽고 단단한 소리를 내요.
이 악기들은 사실은 재질에 따라서 악기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으로 만든 게 나무 악기보다 소리가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고가의 악기들이 되게 단단한 소리를 내는 건 맞고요. 요 네 가지 모델은 모듈러 시스템이라 그래서 같은 리드에 다른 콤, 다른 커버를 바꿔서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껍데기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웃기지만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유저들의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델 마린 밴드에 대해서 마린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마린 밴드 자, 이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저와 함께 역사를 만들었던 골든 멜로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들, 뭐 파워드립이라든지 카를로스라든지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콘스탄틴이라든지 팝이나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100% 사용하고 있는 골든 멜로디 모델이에요. 골든 멜로디와 마린 밴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튜닝에 있어요. 골든 멜로디 라인 같은 경우는 이퀄 튜닝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피치가 맞아요. 근데 이쪽 블루스 라인업들은 저스트 튜닝이라 그래서 평균율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음들이 조금 튜닝이 달라요. 그것들이 더 블루스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예쁘게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퀄 튜닝이 더 맞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하모니카 역사를 새로 쓴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골든 멜로디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래서 좀 개량된 것들이 나왔고요. 프로그레시브 라인업에는 뭐 로켓이라든지 뭐 스페셜 20이 있는데 골든 멜로디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구형이 가장 큰 단점이 커버가 되게 약해요. 열심히 쓰다 보면은 다 눌려 있고 깨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프로그레시브가 뚜껑이 정말 단단해요. 라라라로 불었던 모델도 골든 멜로디고요. 이 골든 멜로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커스텀화를 해서 폼이 좀 달라요. 대리석이고 조금 다른 대리석이고 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크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찌됐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무거운 콤들이 단단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서 많이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콤을 되게 많이 바꿨었는데 결국에 소리는 오리지널이 제일 좋더라고요. 모든 악기는 공기가 몇 퍼센트, 소리가 몇 퍼센트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톤이 결정되는데 골든 멜로디의 오리지널 소리가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공기와 함께 소리를 만들어낸 그 톤이 되게 이쁜데 이 고가의 단단한 콤으로 바꾸니까 공기가 많이 사라지고 너무 단단하고 강력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약간 애절한 소리가 많이 없어져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재료로 바꾼다고 해서 악기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오리지널을 선호해서 오리지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라인업이 스페셜 20이에요. 스페셜 20은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연주자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일단은 커스텀하는 제작자들, 커스텀을 즐겨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즐겨 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악기로 커스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앞뒤로 이상한 거 많이 달고 뭐 뚜껑도 바꾸고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커버만 바꾼 거고요. 좀 하모니카로 취미를 넓히고 싶고 뭔가 컬렉팅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의 가장 최적의 모델이 스페셜 20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악세사리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모델이 스페셜 20이고요. 호너의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로켓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색깔도 좀 여러 가지 있고요. 요 전에 모델들이 플라스틱 콤들이 잘 부서져요. 깨지면 되게 날카롭고 뭐 여기 이제 각진 부분도 있고 이 모델은 외형적으로 단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없앤 모델이에요. 당연히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고요. 그립감도 되게 좋고 로켓에는 로켓 앰프라는 것과 로켓 로우가 있는데요. 뭐 로우는
로우 모델이 있겠고 앰프라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같은데 앰프 모델은 옆에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개방이 돼서 많이 나가야 되니까 구멍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마이크를 썼을 때는 온전히 마이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멍이 없는 앰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라인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좀 특이한 콜렉터블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 모델은 에코폰이에요. 말 그대로 에코가 날 수 있는 통을 붙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모니카 명인들의 이름을 딴 시그너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옛날에 제가 즐겨 썼던 거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테일러의 모델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밥 딜런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장자크 뮐토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연주자인데 딥블루스란 모델이 있고요. 이건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샀어요. 다른 데서는 없더라고요. 소리는 그렇게 뭐 크게 특이한 건 없어요. 그리고 한때 잠깐 반짝였는데 지금 단종된 XB40이라는 밴딩에 특화된 모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밴딩은 하모니카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 밴딩이 특화된 모델이라고 크게 뭐 대단할 건 없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못 끌었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모델이 슬라이드 아프. 말 그대로 지금 다이아토닉 배열에 레버가 붙은 거예요. 근데 크로마틱 역할도 못하고 다이아토닉 역할도 못하고 반의 반쪽짜리 역할을 하는 악기라서 없어졌습니다.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